안녕하세요, 취미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박스 플릿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가로 세로 15cm의 다물종이를 준비했고요. 일반 색종이로도 접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포즈를 뭐 자유자재로 잡아주시려면 이렇게 은박 색종이, 저는 이제 종이나라에서 나온 일반 색종이 사이에 그 몇 장 껴있는 거 그걸로 접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하는 색이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놔주세요. 자, 그리고 네모 모양으로 반을 접는 사각접기를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펼쳐주세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자 전체를 3등분을 해줄 거거든요. 자, 3등분을 해주기 위해서 자, 이 선이 중앙선을 살짝만 지나서 자, 이 전체의 중앙쯤에 오도록 놓고 이제 바로 접지 마시고요. 이렇게 적은 표시만 내주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을 뒤로 이렇게 젖혀서 길이를 맞춰주세요. 자, 지금 뒷장이 짧죠? 자, 여기 세 선이 길이가 같으면 이제 3등분이 된 거예요. 여기가 짧기 때문에 자, 이쪽을 줄여주겠습니다. 살짝 뒤로 후퇴를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자, 접은 선 만들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자, 이제 맞네요. 자, 이렇게 3등분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는 이렇게 접은 선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펼치고 반대쪽. 자, 반대쪽은 방금 접은 선까지. 아랫선이 자, 방금 접은 선까지. 이렇게 접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줄게요. 예. 이렇게 접어서 자, 접은 선을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 중앙선은 있죠, 그죠? 중앙선은 있기 때문에 자, 이 양쪽을 이제 반으로 접어서 여기도 접은 선이 생기도록 이제 6등분을 내줄게요. 자, 돌려서 자, 이 부분도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6등분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접으셨다면 자, 이제 이 선이 자, 여기 첫 번째 선까지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다 접지 마시고요. 두 칸만. 여기 딱 중앙선이거든요. 두 칸이면 자, 한 칸만 이렇게 접은 선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펼치고 반대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자, 첫 번째 선까지만 이렇게 접어서 자, 한 칸, 두 칸까지만 자, 한 칸, 두 칸까지만 이렇게 접은 선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세모가 생겼어요. 이렇게 세모가 생겼고요. 자, 이대로 이 선과 자, 살짝 돌려줄게요. 이 선과 여기 만나는 부분까지 오도록 이 선이 만나는 부분까지 오도록 이렇게 자, 접을 때도 역시 이번에도 역시 자, 여기 세모 안에서만 접히도록 자, 두 칸만 자, 중앙선에서 두 칸만 자, 한 칸, 두 칸, 두 칸만 접어줬어요. 자, 이렇게 자, 지금부터 접는 선들은 여기 세모 안에서만 다 접히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접으셨으면 이제 뒤집습니다. 자,
뒤집어서 이 선이 방금 여기 접은 선 가져오도록 이렇게 접는데, 이번에도 역시 자 여기 세모 안에서만 여기 접힌 선 있죠, 그죠? 접힌 선 여기까지만 이렇게 접은 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접은 선 접은 선 때까지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이 선이 또 끝까지 여기 만나는 부분까지 접히도록 이렇게 접어서 이 부분을 들어 올려서 이번에도 역시 여기 접힌 선까지 안에서만 자, 세모 모양 안에서만 접힌 선이 생기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럼 여기 세모가 자, 하나 둘 셋 네 등분이 됐어요. 다시 뒤집습니다. 자 다시 뒤집으면 이렇게 접은 선이 생겼죠? 자 이 부분을 또 반으로 쪼개줄 거예요. 자 이 부분 이번에도 역시 접은 선이 이 세모 안에서만 접히도록 자 끝선을 자 첫 번째 선과 만나도록 이렇게 접은 선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선 똑같이 윗선까지 이렇게 해서 들어 올려서 자 이렇게 그 다음 선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 올려서 자, 마지막 자, 이 부분도 여기 이 부분이 다리가 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은 선을 만들어 주었어요. 자, 이 부분이 나중에 자, 이렇게 접고 올라가서 이제 다리가 될 부분이고요. 이제 팔이랑 이제 목, 머리가 될 부분 구분을 해줄게요. 자, 먼저 이 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접지는 마시고 이렇게 표시만 탁 내주신 다음에 뒤집어서 표시된 부분 있죠? 자, 여기 세모의 끝부분, 여기 만나는 부분과 자, 방금 표시해준 부분이 만나도록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펼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겨드랑이가 될 부분이에요. 겨드랑이 접혀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 선이 여기 만나는 부분 여기까지 오도록 접지는 마시고요. 이번에도 역시 표시만 내주시고 자, 이 선이 이번에는 방금 표시 내준 부분까지 오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접은 선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뒤집으시면 자, 방금 표시내준 부분하고 여기 이 선 표시내준 부분과 이 선이 만나도록 자,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 부분이 목 경계선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선이 생겼죠? 자, 그런 다음 이 두 부분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자, 이제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도록 자,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 부분이 이제 팔 길이가 될 거예요.
자, 여기가 팔이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팔 될 부분을 또 접은 선을 좀 많이 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반을 접고요. 펼쳐서 이렇게 또 반을 접고 펼쳐서 이번에 이 부분도 아랫부분도 이렇게 접은 선을 만들어 줍니다. 펼쳐 주시고, 자, 이제 이 부분 반으로 접고, 펼치고, 자, 이번에 이 부분 자, 마지막으로 이 끝부분도 자, 돌려서 자, 이 부분을 그 윗부분까지 이렇게 접어서 접은 선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접으셨다면 자,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죠, 그죠? 여섯 등분인데 12등분으로 나눠준 다음에 24등분 해줄 거예요. 한 번 더 접어서 자, 이렇게 반으로 접고 펼쳐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이런 식으로 부채 접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가 휘었으면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또 접어서 주시면 좀 펼쳐집니다. 자, 이때 그리고 이제 미리 여기 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세 개 처음과 중간과 끝부분 팔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자, 계속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쭉. 자, 돌려서. 이렇게 12등분 부채접기가 끝났어요. 자, 옆에 팔 부분 표시를 해줬고요. 자, 여기 펼쳐서 자, 한 번 더 똑같이 이제 12등분을 반으로 쪼개서 24등분 부채접기를 접어주겠습니다. 쭉 접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계속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끝까지 부채접기, 아이고. 자, 부채접기를 접어주세요. 중앙선까지 이렇게 부채접기를 접었고요. 자, 반대로 중앙선까지 또 접은 선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고 반으로
24등분 붙여줬기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세모져 보증 부분 있죠, 여기. 자, 다리라고 했던 부분. 이 부분을 딱 세모접기 한 부분까지만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세모접기 끝부분까지만 펼쳐서 첫 칸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계곡접기가 됐죠? 첫 칸이. 그 다음 칸은 산접기로 이렇게 안으로. 자, 이렇게 산접기.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으면서 한 칸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산접기, 계곡접기 이렇게 번갈아서 해주시면서 자, 안으로 이렇게 끝까지 들어오면 이게 이제 나중에 다리가 될 거고요. 자, 발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양쪽 다리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팔. 자, 여기가 겨드랑이에요. 첫 번째 선이 여기 다리에서 여기 첫 번째 접은 선이 겨드랑이거든요. 자,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팔이 될 거예요. 이렇게 팔이 될 건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머리가 될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양쪽으로 팔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다리 접기랑 똑같이 벌려주면서 이제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칸에서 살짝 이렇게 삼각접기가 돼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첫 칸 나오고, 자, 두 번째 칸 똑같이 벌리면서, 한 칸씩 벌리면서, 자, 이 부분이 앞으로. 나오면서 한 칸 또 벌렸고요. 자,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여기 두 번째 이제 경계선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벌써 두 번째 경계선이죠. 벌리면서 자, 이쪽도 두 번째 경계선까지 이렇게 오도록. 두 번째 경계선까지 오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 다음 안으로 이제 자, 이 경계선이 지났다면 저희 겨드랑이 여기 손끝 경계선이 지났다면 이번에는 박스 플랫 아까 여기 다리처럼 이렇게 줄여주면서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이렇게 줄여주면서 안으로 자, 앞으로 산접기, 계곡접기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자, 마지막은 뒤로. 자, 이렇게 양팔이 생겼어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아래로 꺾어서 접어주세요.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목 경계선에서 중앙을 찾아서 자, 이렇게 일단 동그랗게 너무 각지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나오도록 해서 그대로 이렇게 자, 이 부분은 머리카락을 표현해 줄게요. 동그랗게 아니 손가락을 넣어서 이 부분도 좀 각져 있으니까 각이 안 치도록 동그랗게 해서 좀 이렇게 하니까 꼭 그루트 같네요. 그루트. 자, 이 부분 이쁘게 동그랗게 해주시면서 손가락 하나 넣고 이렇게 머리 부분을 마무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살짝 펼쳐서
견 다음에 팔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동그랗게 말아서 모양을 잡고 끝부분을 살짝 펼쳐서 손바닥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부분도 똑같이.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다리.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칸에서 이렇게 꺾어 주세요. 자, 하나, 둘, 세 칸. 세 칸에서 이렇게 꺾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칸에서 한 칸 반 정도에서 뒤로 이렇게 뒤꿈치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일단 자, 이렇게 접어서 뒤꿈치까지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을 똑같이 동그랗게 자, 말면서 자, 이 부분 넣어서 발도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발바닥도 동그랗게. 자, 이렇게 다리를 표현해 줬어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 접으면서 자, 이 부분을 동그랗게 접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시면 사람이 완성입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잘 안 쓸 때는 발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줄게요.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